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소망합니다. 또다시 새해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6시 큰 글자 1년 1독 통독 성경 범위를 먼저 읽고 성경의 지리와 역사, 즉 성경 속 공간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큰 글자 1년 1독 통독 성경에 수록된 5가지 포인트를 영어로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통성경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 영어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통성경 세계화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레이트 커미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지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하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rehistory 이는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원역사를 이처럼 문자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 원칙대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원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 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공간은 에덴 동산, 비손강, 하윌라 온 땅, 기혼강, 구수 온 땅, 히떼겔강, 유프라데스강입니다. 이는 모두 에덴 동산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경 지리이자 공간인 에덴 동산은 영어로는 The Garden of Eden 혹은 Paradise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에덴 동산을 기쁨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Paradisus Testripetus로 번역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페르시아어 헤덴에서 유래한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란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대략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있었던 것으로 하윌라, 구스, 아수르 세 지역 인근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네 줄기의 강은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강, 히데겔강은 티그리스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강입니다. 이후 성경에서 에덴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51장 3절,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36장 35절 그리고 요엘 2장 3절 등에 에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장소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지극히 복된 처소여 살기 좋은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목적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리이자 공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루라는 시간 개념과 일주일이라는 시간 개념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와 일주일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6일 동안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안식한 날인 일곱째 날은 반드시 우리도 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을 세상 뉴스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